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역시 시장은 어제도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쪽으로도 역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AI 서버 출하량은 168만 대로 올해 122만 대 대비 38% 증가되고 전체 서버에서 차지하는 AI 서버 비중도 올해 9%에서 내년 12%까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7년까지 AI 서버 출하 평균 성장률은 연평균 36%로 일반 서버 성장률 10%를 3배 가까이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클라우드 업체인 AWS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엔비디아나 AMD GPU 탑재뿐만 아니라 독자 개발한 AI 칩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학습에서 출원 분야까지 AI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과 관련된 NPU, 그러니까 Neural Processing Unit을 중심으로 4개의 HBM이 탑재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AI 시장의 주요 제품인 엔비디아 H100에는 4개의 HBM이 사용되지만 내년 출시될 엔비디아 H200과 B100 그리고 AMD의 MI300에는 각각 6개와 8개의 HBM이 탑재되고 판가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HBM의 가격과 출하가 동시에 상승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AI 탑재량이 결국 증가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네페스 아크가 눈에 좀 들어옵니다. 최근에 네페스 관련 쪽은 팬아웃 기술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전일 상당히 주목하면서 주가 급등세를 이끌었던 CXL 관련된 투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이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테스터를 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룹사인 네페스 그룹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작업에 특화되어 있고 네페스 라워가 POPLP, FOPLP 패키지라든지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웨이퍼 테스트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웨이퍼 관련된 테스트 관련해서 CXL 관련된 관련주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페스가 WLP 및 백엔드 어셈블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네페스에서 2019년에 물적 분할에 선입된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인 PMIC라든지 SOC, 그다음에 RF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작년 3분기 대비 4.2% 성장하고 2023년 대비 24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디바이스에서의 젠 AI 현재 포화 상태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용자를 더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역시 테스트 관련해서는 역시 뭐 구글이나 중국, 샤오미라든지 비보, 오포, 화웨이 등의 출시 예정인 AI 스마트폰 내에 보면 거대 언어 모델 기능이 탑재되면서 실시간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 응답하면서 미리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기존의 음성 비서보다도 더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고 정보를 검색 유학하면서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테스터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높아지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파운드리 부분의 이슈 관련해서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가 온디바이스 AI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네페스 아크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